예. 우리 지금 남편이 밭에서 이렇게 단감을 따왔네요. 단감을 찜통으로 하나 가득, 큰 찜통으로 하나 가득 따고 피망도 땄어요. 오늘 밭에서 찜통, 큰 찜통에다가 단감을 가득 따왔어요. 아, 이 정도면 요즘 마트 가면 엄청 단감이 비싸잖아요. 단감을 저기 찜통, 큰 찜통으로 하나 가득 따고. 이제 가을은 추수 계절이죠. 고구마 캐고 단감도 따고 피망도 따고 호박도 따고. 호박은 한 수백 통씩 따요. 근데 이제 지금부터 따서 가축 사료도 쓰고, 사람도 죽이나 호박죽도 끓여 먹고, 음식에도 넣어 먹고. 아유, 단감 팩에다 몇개 넣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파는데, 이렇게 큰 찜통에다가 단감을 가득 따왔어요. 이거 가지고면 한몇달 우리 가족은 몇달 먹어요. 이거 잘 야채 박스에 넣고도 남겠네요. 야채 박스 두 통에 넣고도 남겠어요. 남은 것은 이제 뭐 주스도 갈아 먹고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그러죠. 오늘 단감 아주 달고 맛있어요, 우리 단감.